왔다! 왔어, 킹덤 미스터입니다. 오늘은 홍도, 흑산도 여행 3부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부작 중에 그 첫 번째 일정은 목포에서 홍도까지 배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홍도에 도착해서 가변 산책하는 모습을 그 1부작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홍도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배를 타야 합니다. 어디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홍도에 도착을 합니다. 벌써 도착했네요. 도착해서 패키지 상품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숙소에 딸 짐짝처럼 배를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홍도 주변과 일대를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홍도에 가면은 이렇게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대거지로 여기저기 자기 갈 곳을 찾아갑니다.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정해진 숙소를 갑니다. 홍도에 도착하면 이렇게 홍도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드디어 홍도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이 홍도는 목포에서 2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야만이 홍도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숙소에 왔고 제 방도 있을 겁니다. 숙소에 왔고 사실 숙소에서 나 혼자 자는 거니까 그렇게 넓을 필요도 깨끗할 필요도 좋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룻밤 잠만 자면 됩니다. 이부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데서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인다? 홍도 앞바다가 그냥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숙소에서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경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방에서 코앞에 보이는 전망입니다. 아주 좋죠. 쭉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짐도 몇 개 안 되니까 주변을 쭉 나가서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시간 시간이니까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게 돌아다닌 겁니다. 바로 나가면은 이런 주변들이 건물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그리고 동백나무숲도 있고 기대봉으로 가는 길도 있고 몽돌 해수욕장이란 사실 해수욕이 안 돼요. 그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학교 시설도 있고 여기 뭐 운동장 비슷하게 해서 놀이시설 기구시설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노시는 분도 계시고 자연경관을 쭉 쳐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첫날 들었습니다. 이미 잡은 거 아닌가? 또 유람선을 타야 되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네, 주변 앞쪽의 바다와 말길들을 쭉 돌고 나서 그리고 가벼운 산행을 이렇게 동백나무 숲이 숙소 뒤쪽으로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또 바다를 쳐다보면은 거차형경관이 과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칠 수는 없죠. 여기까지 갔는데 또 언제 홍도 오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갈 수가 있느냐. 아, 그 오빠가 왔으니까 홍도야 울지 말라. 이렇게 기대본 가는 산행길도 말길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죠. 다 보고 이렇게 자유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유시간이요. 자유시간은 시계가 방향이 없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말길로 쭉 통과하면서 마을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그림들과 똑같습니다. 홍도라고 뭐 마을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울리진 홍도의 마을은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냥 예술이죠, 예술. 아, 이쪽은 또 동백나무 숲을 쭉 해서 소나무 길로 쭉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동백나무 숲을 쭉 해서 이렇게 동백나무 숲길을 쭉 걷고 산행을 한 이후에 서서히 어둠이 내리면서 어시장 쪽으로 한 가봤습니다. 어시장에는 싱싱한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횟감이에요.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면 충분히 바로 싱싱한 것들 그냥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1부 홍도 흑산도 여행 목포에서 홍도까지 그리고 2부가 홍도 유람선강까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십시오.